근데 진짜 이런 말씀드리고 뭐한데 여러분들 2부 오빠 할 거 없으면 오늘 인사드리러 가도 될까? 라고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누구 한 명이 또 인사드리러 온다는데요 형님들? 아! 이거 또 컨텐츠 또 괴물 나왔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뭐냐 감조쭈라고 해가지고 이제 감조쭈 수장이 이제 하율이었는데 하율이 오면서 감조쭈도 이렇게 같이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오케이 잠시만요. 이제 감조쭈도 어떻게 보면 해체됐거든요. 네. 감조쭈도 이제 해체되기 때문에 하율이가 가면 얘 자고 있나? 봄아. 감조쭈는 영원히. 하율이가 내일 간다고. 그 뭐냐 인사하러 온대 내 방송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너희들도 같이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감조쭈 부르려고 하는데 너도 지금 올 수 있어? 나 티본이랑 있는데? 그러면 더 좋네. 같이 와. 근데 우리 둘 다 약속 있는데? 아니 무슨 약속이? 약속 따로따로 있어. 나는 방송해야 되고 언니는 다른. 야 청계 쌓아 이 새끼야. 청계나 쌓아 이 새끼야.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뭔 야, 약속 뭔 약속? 광웅이한테 밥 써고. 아니 뭔 약속? 나? 아니 그 동생 밥 사주기로 해가지고. 아 아니 봄이야 너는? 봄이야 너는? 봄이도 약속 있어. 뭔 약속? 모르겠다. 여보세요? 넌 뭔 약속인데? 나 방송해야 되는데. 아 방송해야 된다고? 아 끝나고도 하면은 갈게. 아 네가 언제 방송을 열심히 했다고 갑자기 방송을 한다고. 나 오늘 알았어. 언제까지 가면 되는데? 지금 와. 지금 하율이 온대. 아니야 됐어. 너 오지마. 오기 싫으면 됐어. 알았어. 하율이랑 어? 하율이 언제 오는데? 하율이 지금 온다는데? 아 일단은 그러면은 알았어. 갈 때 연락할게. 아니 너 갈 때 연락한다고 하고 안 올 거잖아. 아니야 갈 때 연락할게. 집착 좀 하지 마. 알겠어. 야 내가 좀 질척거렸냐 형님들? 제가 좀 약간 좀 질척거렸습니까 형님들? 예. 네. 잠시만요. 만나면 바뀌는 게. 아니 훈우야 일로 와봐. 왜? 아니 잠시 앉아 봐봐. 잠깐만. 누가 전화가 왔네. 사촌 누나 근황을 좀 알려달라고? 왜? 잘 살고 있겠지 뭐. 왜요 왜요? 아니 강은호씨 왜요? 저기 그 뭐냐 아니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톡이 누가 오더니 인사 붕박이형님들한테 인사드리고 가고 싶다고 한 분이 그러셔가지고 지금 온다네요. 예. 아예예 저기 저 하율이 아예예예예 어? 예, 예. 근데 공교롭게도 왜 둘이 같이 이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올 때 잠시 너는 남아라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저게 네. 난 미스테리야. 사람 인연이란 게 야 기가 막히더라고. 어머니가 부평사신데. 예? 저기 하율이도 어머니가 부평사신데. 부평이에요? 부천이 아니라? 걔는 부평. 부평. 예. 야 이거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이사 가기로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렇게. 야. 존나 공교롭네. 이거. 완전 거의 뭐 이선희의 인연 아니냐? 아니? 예. 야. 난 간다. 12월 24일 대한시TV 9. 존나 공교롭네. 뭐라고, 그냥 옆동네라고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내가 컨텐츠 잠시만 뺏을 수 있으면은 거포 형님 데리고 하율이 집 털고 싶다. 아니 진짜 농담 안 하고 와 이게 진짜 그냥 거포 형님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그냥 털어버리고 싶다 그냥. 단톡방에 갑자기 기뉴다가 거포 형님 들어오니까 니 뭔데라고 카톡이 왔는데요. 여보세요?
기우다씨. 예예. 기우다씨 뭐 하십니까? 저 지금 이제 차고 집 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다름이 아니라 그 단톡방에 누구 들어온 거 보셨어요? 그 새끼 왜 들어와요? 예? 그 새끼 뭔데요? 아 그 다름이 아니라 그 저기 그 뭐냐 붕 켜져 있어? 붕 안 켜져 있는데? 아니 그 재영입이 돼가지고 예예 예, 이제 들어왔거든요. 예. 아 거북을 재영입했다고요? 아 예예예 예. 제가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예. 망준이 감 다 이뤘노. 아 거포 형님 그 재영입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안 좋은 겁니까? 아 그 씨발 운동화 꼰대 새끼를 뭐하러 다시 불렀어.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예? 예? 아니 누구, 조만간 누구한테 가고 누구 들어온 겁니까? 아 누구 간 건 아니고 누가 이사를 가게 돼가지고 예, 예. 예 근데 이게 공교롭게 1부 때 이사를 가게 된 사람이 그 복박 형님들한테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온다 오늘 온다 해가지고 왔는데 또 갑자기 한 분이 더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싶다고 하네요. 예. 그게 누군데요? 거폭인가요? 아니요 하율요.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그냥 방송하려고 했는데 둘 다 인사하고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뭐 둘이 뭐 연예인이야? 아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예. 제가 그 뭐냐 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다리가 나으면은 네. 우리 그 무엔터 하청업체 다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대회를 열 겁니다. 거포 형님 주최하에. 아 그것도 그 운동하는 꼰대 새끼. 운동하는 꼰대 새끼가 이제 주최를 하는데 항엔터, 굴엔터, 그 다음에 거동아리, 무엔터 이렇게 해가지고 운동회 열 거거든요. 거동아리는 빼면 안 되냐고요? 아 거동아리도 죄송한데 저희 하청업체로 들어와가지고. 아니 예. 하청업체에도 급이 있는데. 아 이제 거기서 이제 급을 나누면 되죠. 예. 같은 게임 쪽이라서 지금 뭐 백보 양보하지만. 예예 예. 예. 거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거긴 진짜 동아리잖아요. 아 아니 일단은 뭐 다 오니까는 그때 한번 예 그 체육대회에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 실제로 만난다고 거동아리를? 네 예, 그렇죠. 저도 거동아리 좋아하죠. 예, 거동아리 무조건 껴야죠. 저도 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기 그 뭐냐 항엔터에 사람들한테 그 할 수 있다고 말 좀 전해주세요. 아니, 그 시간을 2월인지 거의 한 2월 초일 거예요 아마. 2월 초, 예. 2월 초? 예예예예. 예, 예,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미리 다 얘기해 놓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하영훈님한테 예. 같이 잘 떠나시라고 얘기 좀.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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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따로겠지만 그 가는 버스는 같을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공교롭게 그 네. 은호는 저기 부천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하율이는 부평으로 이사를 간다네요. 근데 시청자들이 말해주기를 그 거리가 예예 그런 느낌이라네요 시청자들이. 예. 아 그렇게 돼가지고 바로 옆 동네라서 여튼간에 예 일단 뭐 공교롭지만 아니 그리고 시청자분들 중에 한 분이 채팅창에 오늘 향이랑 방송 어땠냐고 물어봐달라고 하는데 저요? 예. 저 그냥 가서 스테이크 얻어먹고 한 시간 동안 마수풍 하셨어요. 마수풍. 아 마수풍이 또 걸러 갔어요? 예, 그 그냥 마수풍 하러 이제 시외 택시 요금 4만 원 왔다 갔다 8만 원 쓰고 갔습니다. 아 마수풍을 거기서 하셨구나. 아 오케이. 제가 그때 인터넷에서도 마수풍 한다고 그렇게 동방에서 두드려 맞았는데 제가 그걸 오늘 해내고 말았어요. 아 거기서 하셨구나. 알겠습니다. 여튼간에 항인터한테 잘 말해주세요. 네, 조화가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야, 향이 누나 마수풍이 왜 거기가 있어? 어? 향이 누나 마수풍이 왜 거기가 있어요, 형님들? 무수염 해적단 불사조 한. 뭐 했어? 향이 누나 마수풍이 왜 거기가 있어? 아우. 야. 아, 구렌터한테도 연락을 해라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물 좀 줄게. 야, 근데 구렌터는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냐? 어? 구렌터는 경민이한테 해야 되냐? 아니면은, 재거리한테 해야 되냐? 어? 거동아리 거폭 가고 항엔터 항아리 가면 무엔터는 누가 남냐?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예, 구렌터 사장이에요?
아, 예. 그 다름이 아니라 네. 그 뭐냐 한 2월 초쯤에 네. 이제 저희 그 무엔터 하청업체들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운동회 하거든요, 체육대. 아, 예, 예. 아, 거기에 하청업체시라고 좀 껴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예. 아, 그래가지고 하청업체라가지고 이제 끼게 되셔가지고. 아, 예. 예, 2월 초쯤에 이제 항엔터도 이제 저희 합창업체라 가지고 이제 오고 구렌터도 이제 와야 되는데 혹시 항엔터요? 아, 예, 항엔터도 저희 설마 그 항엔터 혹시 대전 씨도 오시나요? 그 대전 씨도 오겠죠 아마. 예. 아 좋죠. 아 대전 씨랑 같이 운동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게 될 건데 이제 저기 그 뭐냐 우리 사장 혹시 참여 가능하신지 멤버들. 예. 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월 초에 뵙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할... 아니 근데 이거 그 구렌터 사장이라서 대표로 전화를 드렸는데 만약에 이거를 재거리한테 말 안 하면 재거리 삐지나요? 아 지금 그 멸망전 때문에 협곡으로 출장 가서 안 삐지죠? 아 안 삐지죠? 아 오케이. 아 좀 잘 좀 말해주세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아 오케이. 다 됐어. 다 됐어. 그러면 이제 거동아리 그 다음에 항엔터, 구엔터, 무엔터. 야 근데 소름 돋는 게 무엔터 멤버 4명밖에 없는데? 나, 공구리, 거푸 형님도 저기고 은호, 흥민 4명밖에 없는데? 어? 4명밖에 없는데요? 아 무쿨렌 씨 무쿨렌 어떻게 하냐. 무쿨렌은 안 되지. 어. 아 맞다 맥키미 형 있구나. 맥키미 형 있구나. 아 맞다 아 맞다 맥키미 형을 까먹겠다. 아 야 근데 이런 말씀 드리긴 한데 맥키미 형 살아있습니까? 아니 맥키미 형 안본지 존나 오래됐네. 아 이거 참 맥키미 형 안본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맥키미 형 살아있습니까? 아 잠시만 안되겠다. 이거 진짜 좀 약간 그 혹시 스타리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마지막 스타리그 했을 때 오프닝 봤을 때 전설들이 나왔었어요. 갑자기 인류한 홍진호 박정석이 그 삼각편들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했었던 그 오프닝이 기억이 남는데 무엔터 앰버서더들도 초대를 해야겠네요. 예 무엔터 그래야지 맞으니까 앰버서더를 초대를 해야겠네요. 앰버서더 3명 인욱 준이형 민국이형 이렇게 3명 초대해가지고 그래야지 딱 짝이 맞을 것 같네요. 예 앰버서더 그렇게 3명 딱 해가지고 저기 같이 이렇게 체육대 하면 좋겠네요. 예 아이 K3 무클레는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현실적이지가 않고 왜냐면 거기까지 그렇게 다 가버리면 여동생 진짜 농담하고 BJ 한 50명 넘어요. 예. 아 정말로 진짜 BJ 50명 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저기 그 뭐냐 최군형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 진행 필요한 일 있으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항엔터 구렌터 노캠은 어떻게 해? 스키장 가자 그냥 그게 지금이네. 기뉴 있잖아라고 하는데 기우다 형은 그거 뭐냐 선수로 뛰어야지. 또 너무 오버하는 거라고? 아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최군형님 안 할게. 왜냐면 최군형님한테 부탁을 하게 되면은 뭐가 좋냐면 우리 이렇게 바보 같은 그 휴대폰으로 찍는 게 아니라 저기 그 뭐냐 최군형님은 전용 카메라가 있어. 전용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그 전용 카메라로 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 왜냐면 그 앵글 더 담을 수 있어가지고 더 담을 수 있어가지고 나는 이제 그걸 이제 좀 약간 쓰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저요. 그렇게 하면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내가 한번 그 카메라 저기 뭐 한번 다르게 한번 빌려볼게.
MC를 양팡으로 하라라고 하시는데, 예. 진짜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망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망할 일 있습니까? 예? 양팡 하면 그냥 바로 이제 끝나요, 여러분들. 예. 끝납니다. 안 됩니다. 크게 해야지 경계감 부트 도반 K가자. 그러면 봉단 내릴게요. 최군형님이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했거든요. 네, 제가 봉단 내려서 최군형님 되신다고 하시면 최군형님 부르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진짜 부르고 싶습니다. 최군형님 그런 진행 엄청 제일 잘하시기 때문에, 네. 최군형님 부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카메라도 되신다고 하시면은 카메라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중계는 감스 형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요? 닥쳐라 이 새끼야. 어? 뭔 중계를 감스트 형 존나 웃기네. K형 아! 그거 뭐냐 여러분들, 이게 또 성황리에 열리려면 스폰서들이 있어야 되는 거. 예, 좀 협찬 좀 받을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예. 라운드걸 이은혜 씨 부르자. 협찬 좀 받을게요. 박의룡배 회장 철군은 체육대. 좋네요. 예, 박의룡배 체육대. 굉장히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아, 예, 안녕하세요. 그 다름이 아니라. 왜 또 돈 필요해? 아, 예, 맞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돈이 아니라 좀 많은 액수라서. 예. 얼마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저기 그 뭐냐 2월 달에 큰 체육대회를 열어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공개는 안 들려요. 아, 제가 2월 달에 이거 씨발 상고철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참 씨발. 전화 오셨네요. 스폰서님이 전화 오셨는데 잠시만요. 예. 여보세요? 진짜 안 들렸어. 아, 끊긴 거죠? 다름이 아니라, 2월달에 큰 체육대회를 열어요. 큰 체육대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누가 오냐면, 정말 많은 이제, BJ들이 와요. 뭐, 항엔터, 그 다음에, 무엔터, 그 다음에, 뭐, 구엔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동아리라고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동아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성황리에 열리려면 좀 약간 스폰서가 필요해가지고 좀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이제 시청자들이 이게 K리그로 이렇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좀 네이밍 스폰을 좀 받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딱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돈 좀 주실 수 있나요? 얼마? 거기 스폰을 해달라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송한데 이제 그 방 제목이 이제 K리그로 열리기 때문에 이 효과는 이제 당신 방송이 홍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란 이름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한 체육대회 열려면은 뭐 밥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음향 장비도 써야 되고 뭐 이렇게 운동장도 빌리고 이래야 돼가지고 한 그래도 한 500은 넘지 않나. 근데 네가 봤을 때 내 방송이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 아, 홍보가 필요하죠. 아이 무슨 말씀이지? 아니 그러면 EPL이 홍보 이제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는데 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아, 계속 이제 하는 거예요. 예? 형 어제 별풍선 13만 개 받았는데? 근데 이제 13만 개보다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그 K리그죠, 진짜로.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한데, 독점 중계권이 있어요. 예. 아, 대박이네. 아, 독점 중계권이 있어가지고, 이제 많은 팬들이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호랑풍류가 3곡 이상 트실 수 있습니다. 예. 호랑풍류가 이제 3곡 정도 트실 수 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방이 이제 계속 가능하시고, 예, 그런 상황이신데, 혹시 스폰 가능하신가요? 니네 돈이 갚아라, 씨발로마. 아.
아 진짜 생각을 잘못했다. 저 새끼 어저께 10,000,000원 벌었는데 갑자기 홍보를 해가지고 별풍선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 아직도 안 갚았냐라고 하는데 내가 얘한테 뭘 빌렸지 또? 어. 아니 내가 얘한테 뭘 빌렸지? 아, 생각이 안 나. 하도 많이 빌려가지고 어. 하도 많이 빌려가지고 얘한테 뭘 빌렸는지 생각이 안 나네. 어. 아 그때 구두다 구두. 아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 구두 샀을 때. 아니 그때 구두 샀을 때 구두 20만원짜리 살려고 한 30만원이나 50만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통 크게 또 100만원 빌려줘가지고 또 100만원 들어오는데 또 100만원 내가 또 다 썼어 그걸. 어 아 그래가지고 100만원이네. 어 속옷 살 때 너 전자기집들 있냐? 어.